서귀포시 하원동에 자리한 법화사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관음사 말사이자 천년고찰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길고 긴 역사 안에 우리 민족의 발자취와 제주 근현대사의 비극인 사삼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화사함, 때로는 고즈넉함으로 무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곳. 그렇지만 법화사의 정확한 창건연대를 아는 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려시대 제주지역 3대 비보사찰로 그 규모를 자랑하던 법화사는 제주불교계의 역사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원나라 시절 노비만 300여 명에 달할 만큼 중흥을 누리다 폐사됐던 법화사는 17세기 몇 개의 초가암자로 명맥을 유지하다 18세기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1921년 이회명 스님의 동안거법회 기록으로 다시 등장해 관음사 포교지소로 새 중흥을 맞이하는데 이때가 1926년 초였죠. 불법의 전파만큼이나 간절한 것은 조국의 해방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바탕으로 교육의 필요성이 자랐고 급기야 일제강점기 말기 원문상 스님은 이경주, 이성주 형제와 함께 학교를 세우는데 바로 중문 중학원이었죠. 열성으로 제자들을 길러내던 원문상 스님과 이경주 선생의 행방은 훗날 무성한 소문만 남긴 채 묘연해지고 원문상 스님에게 가르침받던 앳된 소년은 이제 역사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 중문중학원이 원래 그 학교가 무슨 건물이 있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중문향사, 예. 향사를 빌려서 중학교를, 중학원을 개교한 거예요. 그래서 4.3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중문중학원이 그 폭도들에 의해서 소화되버렸나 방화되버렸습니다. 1948년 10월 소계령이 내려지며 스님은 불상을 모시고 마을로 내려가 명맥을 이었지만 난리 중 법화사는 전소되고 맙니다. 4.3의 광풍이 주춤한 1950년 조금씩 복원되던 법화사는 한국전쟁으로 또 한 번의 고난을 겪는데 육군의 수경지로 사용되며 군홧발 아래 놓입니다. 군 수경지가 되면서 그 연병장을 훈련을 해야 되니까 연병장을 조성해 버렸어요. 그냥 그 논 같은 것도 다 메꾸고 밭들 좀 다 허물어가지고 메꾸었는데 메꾸면서 불도자로 와서 밀어버렸거든요. 밀때 뭐 기와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나온 것들이 있었어요. 그 사령관 어머니가 면회를 왔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죄 짓는다. 그가 죄 지으니까 대웅전을 새롭게 하나 지어놓고 나가야 된다. 사방을 돌라 이렇게 둘러보더니 딱 서가지고 여기를 지어, 여기에 지어야 된다. 그 땅을 파기 시작하니까, 기단성이 나온 거라. 정말 이거 재료 찾았구나. 그러게 된 거죠.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대중의 곁을 지켜온 천년고찰 법화사는 1971년 제주도 기념물로 지정됐고, 1980년대 지금의 대웅전 모습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발굴과 연구 안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역사의 한 순간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온 원문상 스님을 비롯해 기억 안에 살아있는 스승들일 것입니다.